자, 이렇게 오늘도 양 팀의 인사이드 상당히 치열한 또 맞대결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 당시 경기에선 이제 외곽에서 오리온이 석점이 11개 정도가 들어갔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KGC는 또 전성현 선수가 또 선발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양 KGC는요, 지금 그 고양 오리온스 디펜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포스트는 그 안양 KGC가 더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고양 오리온스 선수들은요, 포드 라인은요 굉장히 그 신장이 큰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더블팀 디펜스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군요. 자, 오늘 경기 팀업 안양 고양 오리온이 먼저 공을 따냅니다. 빨간 유니폼의 오리온 선수인데요. 자, 정재용 뒤로 빼줬습니다. 김동욱이고요. 사실 이 김동욱 선수도 강을준 위원을 보고 상당히 반갑게 인사를 한 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흰색 유니폼의 안양 KGC인데요. 오세근의 바운스 패스 이어서 사이먼이 오늘 경기에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 안양 KGC가 포스트는요. 네. 아, 고양 오리온스가 굉장히 높아요. 네. 기량도 다 갖춰져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더블팀 내지 협력 수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 선수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샷클락이 부족한데요. 정재욱 빼줬습니다. 헤인즈 샷클락 버저비터 함께 던졌는데요. 공격 리바운드 허희룡입니다. 자, 허희룡이 오늘 오리온의 첫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또 슈타 입장에서는요, 이런 쉬운 득점을 하면요, 네, 오늘 허희룡 선수가 슛 감이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사이먼의 두 번째 슛은 빗나갔습니다. 에런 헤인즈 찔러줍니다. 골밑 이승현 실패. 이어서 다시 공격 리바운드 헤인즈의 득점. 지금은 두 선수가 같이 겹쳤네요. 네. 지금 그 안양 입장에서는요, 이런 그 속공을 파상되는 속공을 잘 좀 맡을 필요가 있죠. 네. 이번에 이정현인데요. 열어줬습니다. 전성현 던집니다. 석점 전성현. 자, 이렇게 되면 KGC 입장에선 전성현의 외곽이 초반부터 터지게 됐어요. 일단 김성기 감독 작전이 맞아진 것 같아요. 자, 외곽에 대한 좀 고민을 오늘 전성현 선수를 택했는데 우선 추측이 들어갔고요. 정재용도 미들레인 준수를 했습니다. 5대4가 됐습니다. 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정재용 선수 상당히 좀 어린 선수였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었죠. 네. 그때는 사실은 크게 뭐 게임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는데요. 네. 화이트로서는 굉장히 작은 선수가 네, 아주 즉시에 잘 그 게임 운영을 잘 해먹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정현인데요. 골 밑에서 오세근의 득점입니다. 이정현과 오세근의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지금 초반에는 양 팀 다 그 게임 내용이 잘 풀리고 있거든요. 네. 승현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사이먼. 다시 이정현. 오세근 앞에 헤인즈가 있는데 사이먼에게 찔러줬습니다. 이승현이 막고 있어요. 다시 오세근 빼줬는데 찔러줍니다. 사이먼 골밑 돌파. 아,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오세근 티피 실패. 하지만 다시 공을 따내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다시 사이먼에게 투입되는 과정에서 자, 헤인즈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확실히 이런 면모 KGC가 일단은 초반 높이에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높이에서 현재는 압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리온스에서는 분명히 더블팀 변칙 수비가 놓은 걸 또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사이먼이 오늘 경기 첫 슈팅은 좀 들어갔는데 이어지는 슈팅들이 지금 불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드리블링. 아, 리바운드로 어렵게 잡았던 기회가 이렇게 무산되고 맙니다. 지금 첫 걸음에서 기싸움이거든요. 네. 이 기싸움에서 양 팀 다 밀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첫 스타트 기싸움에서는 양 팀 다 수비에 중점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정재훈입니다. 김규현이 따라 붙었는데 다시 에런 헤인즈가 미들레인 들어갔어요. 오리온이 헤인즈의 득점으로 다시 한 점 앞서갑니다. 벤저가 미들 슛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저기에 대한 수비가 나와줘야 돼요. 네. 자, 사이먼의 슛이 지금 연달아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첫 득점 이후에 다시 에런 헤인즈입니다. 빙글 돌면서 뺐습니다. 골밑에서 이승현이 뛰어들어서 받아주었습니다.
지금은 이성현 선수가 빈자리를 잘 움직이고요. 네. 또한 외국인 선수 중에 헤론 에일리 선수는요. 네. 욕심을 잘 부리지 않아요. 자기가 막히고 꼭 동료 선수를 찾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팀이 상승세를 달리는 원동력이죠. 네. 그리고 지금은 빈 공간. 자, 오세근 선수를 잘 봐줬어요. 오세근 선수가 강을준 위원께서 당시 감독을 맡았던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네. 1학년 신입생위원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당시 때는 굉장히 네. 유망주였어요. 자, 빼앗깁니다. 네. 네, 처음에는 오세근 선수가 굉장히 그 낯을 많이 가렸는데 아, 예. 하여튼 자신 있게 하라고 그 주문을 많이 했죠. 그래서 성적이 좋다 보니까 본인이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렇군요. 자, 지금은 반칙으로 끊겼고. 자, 그렇다면 당시 강을준 의원께서 생각하신 만큼 오세근 선수가 좀 많이 좀 컸나요?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네. 많이 큰 선수가 됐는데요. 네, 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좀 부상만 좀 관리만 잘하면은 몸 관리만 잘한다면은 네.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군요. 역시나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부상이라는 관리라는 거. KGC의 공격이 다시 무산됐고요. 에런 헤인즈가 이번에 왼손으로 자유투 쿠샷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양 KGC 선수는요. 네. 저 헤런 헤인즈 선수는 정상적인 슈팅이 또 있지만은요. 또 수비를 속여갖고 파울을 유도하는 그렇죠. 오펜스가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속으면 안 되죠. 야.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군요. 자, 헤인즈가 자유투 1구를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5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에런 헤인즈입니다. 자, 하지만 이 헤인즈의 그런 동작들을 알고도 좀 손든 경우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각 팀은 꼭 비디오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잘 습득을 해야 되죠. 그렇군요. 자, 2구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리바운드를 따낸 오리온의 공격입니다. 다시 헤인즈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정현 스핀무브 다시 패스 아웃. 하지만 자, 잡을 수 없는 곳으로. 자, 이 빗나간 패스가 또 하필 강을준 의원께 향했는데 지금 공격 자체는 네.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 처음부터 도망가는 오펜스보다는 예. 적극적으로 하는 오펜스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네. 턴오버가 나지만 아쉽지만은 예. 그러나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군요. 자, 이제 1쿼터 5분여 흐르고 있습니다. 에런 헤인즈 다시 실패인데요. 하지만 허일영의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히스를 흘렸는데요. 자, 일단 허일영 선수가 자, 리바운드 좀 가세를 해줬고요. 지금 그 허일영 선수가 오펜스 리바운드를 두 개를 냈거든요. 네. 그러나 안양 KGC 선수들은요. 네. 나머지 그 오련소 포드가 굉장히 키가 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철저한 박스아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예. 리바운드는요. 그 포스트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세근 선수, 사이먼 선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키 작은 가드도 리바운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공이 전달되기 전에 반칙이 나왔어요. 전평현 선수의 첫 번째 게임 반칙이었고요. 다시 이렇게 되면 샷클락 14초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올 시즌 패배가 없잖아요. 지금 뭐 7연승을 하고 오늘 8 연승을 도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연승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방심이거든요. 야. 자, 지금 또 문성건 선수와 김기훈 선수의 교체가 있었어요. 네, 지금 신장을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예 문성건이 막아 내려 했는데 자유투였고요. 네. 지금 그 김기훈 선수가요. 네. 그 리바운드 박스아웃에 하나 실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높이를 크게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나 포인트 가드는 혹시 이정현 선수가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지금 김성기 감독이 이런 라인업을 만든 것은요. 네. 고향 오려서 포도 라인이 굉장히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리바운드가 불리하니까 그걸 리바운드 커버를 위해서 맨발을 이렇게 다시 네. 초이스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일단 이 초반 어떤 좀 기싸움의 흐름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좀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여기서 리바운드가 안 빌리면요 계속 좋은 경기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1쿼터 때 너무 밀리면요 따라가기가 네. 굉장히 힘들어요. 어. 자 헤인즈가 이번 자유에서도 2구 들어가지 않았어요. 12대 9구요. 이정현이 직접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이정현의 석점. 지금 외곽에서는 이정현 선수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어요. 네. 그 나머지 문성근 선수나 그 한희원 선수, 김성훈 선수들이 지운 사격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자, 이정현이 첫 득점을 석점으로 만들어내고 오리온의 허일영은 아, 실패입니다. 자 12대 12 동점 상황. 현재까지는 그 선수 교체로 재미를 보고 있죠. 아, 네. 자 끊어낼 뻔했는데요. 다시 오세근에게 공이 향했어요. 자 사이먼이 지금 일어서고 있는 과정에서 미들레인지 2점 정확하게 성공입니다. 문성곤 오늘 경기 첫 득점. 오늘 벤치의 지략도 대단합니다. 지금 먼저 수를 선거는 김승기 감독이거든요. 네, 자 지금은 패스미스 지금 예. 계속 수비를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또 문성곤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미드레인지 점프 슛을 성공했고요. 네, 그렇죠. 지금 또 사이먼 선수가 약간 좀 충돌 이후에 넘어졌는데 자 일어서긴 했지만 좀 예, 많이 아파했어요. 그러나 고향 오리온스도요 예. 수비를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찔러줍니다. 사이먼 이승현 승부에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성곤이 몸에 맞춥니다. 허일영 선수의 몸에 맞고 나갑니다. 지금 문성근 네. 선수는 들어온 지 뭐 1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 자기 그렇죠. 역할을 잘해주고 있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어떤 좀 교체인데 아, 상당히 좀 감독들의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전성현이 던집니다. 이번엔 실패인데요. 리바운드 다툼 과정. 자 허일영, 아 이승현이 따냅니다. 정재홍. 허일영을 바라봐 좋고 오른쪽 코너 에런 헤인즈 골밑으로 뛰어들어갔다. 허일영에게 연결 다시 동점. 자 초반 양팀의 좀 흐름이 팽팽한데요. 오리온스가 네. 강팀이 이것이 강팀이에요. 에런 헤인즈 선수가 절대 무리하지 않 예. 한참 없거든요. 네. 국내 선수를 잘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수비에서 약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다시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지금은 수비는 조금 변화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샷클락을 모두 다 써버립니다. 자 KGC가 이번 순간에는 공격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방금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네. 에런 헤이지가 허일영을 잘 봐줬습니다. 허일영 선수가 빈자리를 커팅 네.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슈터는 꼭 슈팅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면 타면서 넘겨줬습니다. 다시 허일영이 연속 득점. 6점째 이전 앞서가는 고향 오리온입니다. 허일영 선수가 6득점은요 전부 다 커팅 플레이에서 다 받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잘 움직이는 거죠. 이정현 정재홍이 막는 과정에서 반칙이었습니다. 자녀 예. KGC 입장에서는 이정현 선수가 사실은 포인트 가드가 아니고 슈팅 가드거든요. 이럴 예. 때는 아, 패턴 플레이가 한번 불러서 팀 플레이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군요. 자 김기훈을 바꿔주면서 지금은 이정현 선수가 1번 역할을 봐주고 있었고요. 자 김동욱을 빼줬고요. 김강선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추일승 감독입니다. 김강선 선수는 수비로 수비 잘한다고 평이 나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정현을 따라가봤는데 짧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오세근 문성곤 다시 오세근 앞에 헤인즈가 있어요. 자 공 살짝 놓쳤는데 커버를 했습니다. 샷클락 줄어들고 있어요. 먼 거리 문성곤이 던집니다. 실패. 다시 리바운드 앞에서 헤인즈가 따냅니다. 에런 헤인즈. 아 패스가 끊겨요. 오세근. 허일영이 반칙으로 막았습니다. 자 1분 50초가 남아있는 1쿼터고요. 이 반칙으로 자 오리온은 다음 반칙부터는 팀 파울. 지금 안양 KGC 입장에서는 좀 아까운 파울을 얻은 거예요. 예. 지금 아웃 넘버 상에서 득점을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보면 허일영 선수가 좀 잘 끊어냈고 오늘 헤인즈 선수가 일단 자, 두 차례 정도 지금 패스미스가 나왔어요. 네. 다시 이정현, 김강선이 붙어있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자, 이렇게 되면 자유투 투샷을 얻어내고 있는 KGC의 이정현 선수입니다. 이정현 선수가 지금은요 굉장히 그 유도를 잘한 거죠. 자, 일단 이정현 선수를 막하기 위한 어떤 김강선 선수의 투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정현 선수가 외곽에서 그 3점이 터지면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 방지하기 위해서 김강선 선수를 타이트한 그 디펜스맨을 붙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KGC 벤치에서는 김기훈 선수를 다시 투입했는데 전성윤 선수 교체를 해줬어요. 지금 김강선 선수가 나오니까요. 네. 다시 일본 선수끼리 매치를 주고요. 그렇군요. 이정현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갑니다. 지금 양팀 감독들도요 그 신장 매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게임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오늘 두 팀이 리바운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리바운드가 9개, 8개, 1개가 더 많은 오리온인데 이정현 선수가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다시 동점이 됐어요. 16-16에서 에런 헤인즈 밖으로 빼줬어요. 직접 던집니다. 정재홍의 석점. 외곽에서도 오늘 자, 불을 뿜고 있는 양 팀입니다. 자, 일단 오리온의 첫 번째 석점이 꽂혔는데요. 정재웅 선수였고요. 자, 1분 10여 초가 남았고 사이먼 미들레인지 다시 실패. 리바운드 따내는 과정에서 반칙. 지금은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요. 네. 이성현 선수와 오세근 선수의 그렇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 대결이거든요. 네. 여기서 일단은 뭐 리바운드 상에서는 오세근 선수가 일단은 한 판은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승현 선수의 개인 반칙으로 지적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 자유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오세근 선수 넉 점이 있는데요. 다섯 점째. 자, 오세근 선수가 또 현재 국내 선수 중에서는 득점 2위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라운드를 지금 2라운드 시작 중인데요. 네. 자기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자이트 투샷 모두 성공입니다. 한 점 차. 1분 12초가 남아 있는 양 팀의 1쿼터. 헤인즈가 빨리 아, 이번 패스도 끊겼어요. 자, 패스 연결되지 않았고 다시 오세근에게 투입됐습니다. 문성권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어요. 문성권의 석점. 21-19 다시 앞서가는 안양 KGC입니다. 지금은 들어갔지만은요. 네. 문성권 선수가 조금 무리한 슈팅도 있었어요. 야, 네. 지금 안 들어가서 역습을 당하거든요. 예. 샷클락이 좀 남아 있긴 했고요. 네. 김성기 감독이 네. 지적을 하는 걸 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재웅입니다. 정확하게 늘 정재웅 7점째. 지금요 예. 김기훈 선수가요 수비를 해줘야 돼요. 아. 까다로운 수비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더 수비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자, 문성훈 선수가 최근 3경기 만에 석점을 성공을 시켰고요. 자, 이제는 20여 초가 남아있는 1쿼터인데 실패입니다. 김강선 넘겨줬습니다. 에런 헤인즈 이정현이 맡고 있는데 공 빠집니다. 빠졌어요. 다시 빼앗깁니다. 이정현 넘겨주고 문성곤 올라가면서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자, 오늘 경기 초반 문성곤 선수가 자, 교체 투입 이후에 자,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헤인즈 선수는 상당히 좀 어필을 좀 해보고 있는데 자, 이 장면이에요. 자, 공이 툭 빠졌는데 아, 지금은 반칙이 아니냐라는 좀 액션을 취해봤던 헤인즈예요. 지금은요 네. 그 선수들은 심판의 힘을 놓을 때까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선수가 심판은 아니거든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역습이 성공을 했고요. KGC는 추가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배치에서 네. 감독이 원기라는 게 룰에 맞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12.1초를 남겨놓은 1쿼터. 자, 이제 교체가 있어요. 정재홍과 헤인즈를 빼줬고요. 오데리언 바셋과 최진수를 투입하고 있는 추일승 감독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KGC도 사이스를 투입하는군요. 사이먼과 교체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1쿼터를 봤을 때는요 굉장히 문성근 선수의 맨발 챈치 하나가 네. 게임 흐름이 굉장히 박빙의 선거를 매치를 시키고 있어요. 네. 추가 자유투까지 문성근 8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21.
자, 한의원도 투입된 KGC인데요. 이제 10여 초 남아있는 1쿼터입니다. 자, 바셋과 사이크스의 대결인데 지금은 사이크스의 파울. 자, 아직까지 좀 팀 파울에 하나의 또 여유가 있었던 인삼공사였고요. 지금 바셋 선수는요 굉장히 네. 그 스피드가 있고 돌파력이 좋은 선수예요. 네. 그러나 사이스 선수가 그걸 알고 미리 데뷔를 해야 되죠. 네. 자, 이 두 선수의 매첩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오늘. 네, 재미있을 거예요. 네. 자, 골밑으로 뛰어 들어가는 허리령 하지만 실패. 자, 이렇게 양 팀의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24-21 안양 KGC가 앞서가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안양 KGC는요 문성훈 선수의 맨마치치 이후로 네. 분위기가 살아났고요. 네. 고향 오리온스를 이내에 나가다가 수비의 변화를 조금 늦게 준 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4년 만에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 강을준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